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는 대전환 시대에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금리 차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환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수들은 그 현재 고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네,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경제위기의 스리랑카 1대1로 빚의 중의 채무조정 재조정 요구. 자, 골드만삭스 의견입니다. 올해 기준금리 4번 올리고 테이퍼링은 7월부터 의견일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 속도를 내고 있고요. 돈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돈 쪼이기, 중국은 돈 풀기,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좀 지나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예, 골드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잠깐 좀 보시면,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은 아시아 시장에 더 큰 충격이다. 중국 포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개 먹어야죠. 네, 그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만에 물가가 70% 만약에 나온다면, 네, 나온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물가 지표, 뭐 PCE라든가 PPI라든가 CPI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습관을 잡고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호주 달러고요. 호주 달러는 뭐 제대로 이제 반등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RSI 값 44, 네,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때가 47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 쪽이 이제 흐름이 거의 같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유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둘, 넷, 여섯, 자, 8주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8주째. 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아주 작은 박스. 예, 이 작은 박스를 자 어느 쪽으로 벗어나냐에 따라서, 예, 자 보시면, 자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100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제부터? 계속 내려올 때부터 계속 파동 카운트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폭의 중앙 정도 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근데 호주 달러는, 예, 중앙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내려온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달러를 기준해서 보면 호주 달러는 좀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요.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자, 유로는 어떻죠?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 폭에 한 3분의 2 정도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로 약세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조그만 박스권,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면 조금 큰일 날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위안화를 보시면,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 지금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를 함으로써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 거의 환율 전쟁 수준인데, 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 다이버전스 이후에, 네, 저점이 비슷하지요. 네,
그러면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통제를 뭐 잘 하니까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실질금리 보시면 1월 6일날 목요일날 0.7이 됐어요. 네, 보시면 급등을 했죠. 네,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0.8에서 0.7. 네, 엄청나지요. 네, 그럼으로써 증시가 폭락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폭락한 게 여기 실질금리가 예,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예. 그러면 만약에 얘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얘는 플러스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이자가 부담이 되면서 점점점 시장의 유동성이 예, 적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겁니다.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를 결정하는, 네. 예,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2.5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변동은 없지요. 여기서 박스권.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10년물인데, 예, 넘었네요. 1.8. 아주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연준의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QT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예, 완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0.89, 0.9까지 예,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5년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자, 월봉을 좀 보시면 네, 추세를 이게 40년 추세인데 네, 보시면 이때가 1987년인데 마지막 추세선을 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 고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고요. 아,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잘 좀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 다시 보면 네,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단, 둘, 넷, 6거래일 만에 그냥 여기를 넘어버렸어요. 예,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년물을 보시면, 예, 30년물도 다시 위로 이 고점들을 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가 크네요. 여기 추세까지 지금 넘었고요. 이렇게 되면 네, 네, 증시나 이런 쪽에 급격한 폭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예, 말씀을 드렸던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네,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 제가 오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자 풍덩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저점, 증시 저점. 자, 풍덩 빠지고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 증시 저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때가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 네. 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69. 지금 마켓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1.69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때 증시 저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증시 저점. 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저점이고 현재 고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계속 증가한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증시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갔다가 이렇게 될 때가 저점이라고 오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잠깐 좀 볼까요? 복습, 오전 복습. 네, 잠깐 좀 보시면 여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저점인데, 자, 폭등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오고, 금리차. 자, 그 다음에 폭등했다 내려올 때 여기가, 예, 저점이죠. 리먼 사태, 닷컴 버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
자, 여기가 고점이죠.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나스닥입니다. 내려오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이 순간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올 것이다. 뭘 통해서 요 금리차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 어느 정도까지? 예, 재작년 그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이 빠지는 거죠, 시장에서.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고점을 넘을 태세입니다. 그래서 10년물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10년물과 2년물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자, 구리는 은봉이 뜨고 있고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RSI 보니까. 그래서 자, 구리는 이 큰 박스권 안에 있는데, 지금 싼 고점을 치고 지금 현재 여기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요 흐름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경기가 위축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WTI 월봉입니다. 자, 요거는 자, 주봉인가요?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상당하죠. 지금 79불.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네,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압력을 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 형태에서는 지금 3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예, 과연 이쪽 85불을 넘을 수 있을까? 아, 근데 지금 이 반등 들어오는 게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예,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61.8%에서는 보통은 어떤 흐름이냐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양봉인데, 예, 여기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85불이 여기가 고점인데, 이거 100불까지 가면, 예, 거의 헬이 열립니다. 헬. 예. 지옥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삼산 형태로 내려오면 안정이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좋은데, 지금 한번 얘가 열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아요. 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왜 생길까요? 예, 돈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 똥줄이 타니까, 타는 걸 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냥 무식하게 뭘 올린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금리가 막 5%, 7%, 8%, 10%까지 아니면 예전까지 막 예전에서 올라갔던 뭐 2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뭐죠? 예,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일요일날 이제 진행이 되고, 자, 어때요? 11월 8일 이때부터, 8일 주간부터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는 아무 근거도 없고요. 돈만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다 해먹고 지금 빠지는 중이다. 네. 그래서 이런 가격은 제가 26,000달러 적어놨는데,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네. 이게 뭐 만불 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이 패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 딱 해먹기 좋은, 그죠? 맞죠? 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돈만 들락날락하는, 그죠? 이런 급등 상품은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정신 건강에 좋다. 그냥 어떤 차트 공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보시면 힘이 없어요. 네, 워낙에 이게 너무 셌기 때문에. 네, 40%죠. 아니 어떻게 몇 달, 두 달 만에 40%가 빠집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뭐 이게 이상한 거죠. 네. 그죠? 잘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인데, 자, 다우 지수에서 예, 재작년 그 3월 달 저점에서 일단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박스권이에요.
조그만 쌍봉이고, 그러면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뭐가?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다이버전스죠? 이거 폭락각입니다. 예. 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폭락하나.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양이고, 얘도 여기서 좀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 그 다음에, 예, 여기도 고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네,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얘도 폭락각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쇠기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붕괴시킬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다우나 S&P 500은 좀 천천히 내려올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예. 예. 나스닥. 확실하게 보이죠. 예. 뭐가 확실하게 보여요? 예.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죠? 다이버전스에서 지금 51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49로 내려가면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49로 내려가면 이런 폭락도 기대해 볼만 해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나스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MACD 데드크로스 났고, 그죠? 얘는 계속해서 지금 죽고, 주가는 횡보하는데 얘는 자꾸 빠져요. 네, 웃기죠? 그 다음에 여기 추세까지도 이탈을 했어요. 예. 예, 한번 푹 빠지면 골로 가죠.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확실하게 추세 뺐죠. 네. 이거 반등이 들어와도 여기 맞고 내려옵니다. 요게 3%죠. 1월 5일, 6일 요 중간에. 이때 실질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제 플러스 쪽으로 막 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아, 그러면 돈을 못 빌리네. 에, 돈 빼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자, 위협하고 있죠. 구름대 이탈. 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요. 자, 데드크로스. 자, 그 다음에 펜스팬 캔들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자, 그런데 지금 얘가 RSI 값이 39죠. 주봉에서 하고 틀리죠. 예, 풍동 빠집니다. 자, 풍동 빠진다는 얘기는, 네, 여기 저점 붕괴하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저점. 네, 14,300. 네, 14,500. 요 근처. 그죠? 여기. 자, 여기가 중요한, 아,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자,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예. 자, 만약에 지금 추세는 일단 이탈을 됐는데 이 저점까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면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대세 하락입니다. 대세 하락이 뭐죠? 이거죠. 이게 내려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달에 엄청난 운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 지금 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6,800까지는 열어놓자. 6,800까지는. 그래서,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유는 연준 때문에 그렇다. 예. 자,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쌍봉.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저점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3% 두 번이면 이거 끝입니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가 음전환되기 시작했네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 내려갈 거야 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클리티컬한 부분에 지금 와 있고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 내일 오전에 또 뵙고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시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